네, 안녕하세요. 보안포인트 조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버프 스위터에서 내비게이션 레코더라고 하는 기능이 하나가 생겨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이 버프 스위터에 대해서는 제가 뭐 영상으로 하나의 시리즈로 다 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버프 스위터 활용법들은 별도의 이제 재생 목록 쪽에서 확인을 하시면 되고요. 이 버프 스위터 같은 경우에는 모이킹을 하던 뭐 침해 사고 분석을 하던 여러 가지 용도들로 많이 사용하죠. 특히 이제 모이킹할 때 하나의 이제 프록시 기능, 그다음에 여러 가지 기능들을 활용해 가지고 취약점 진단을 할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모이킹을 뭐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 버프 스위터에 대한 활용법들을 꼭 익혀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떤 기능들이 이제 추가로 됐냐? 이 버프 스위터의 내비게이션 레코더라고 하는 기능입니다. 현재 크롬 웹 스토어 쪽에서 확장 프로그램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별도로 설치를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이제 버프 스위터 자체가 있어야 돼요. 우선은 버프 스위터의 그런 브라우저에 등록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제 하나씩 하나씩 이제 접근을 할 때, 이그 브라우저에서 등그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값들, 넘어가는 값들, 한마디로 돔 오브젝트 이제 내용 안에 이제 넘어가는 값들인데, 그런 밸류 값들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떤 것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는지 실습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록시 쪽으로 가시면은 오픈 브라우저라고 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사용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오픈 브라우저를 클릭을 해주시면은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금방 소개했던 버프 스위터 내비게이션, 그런 레코더라고 하는 것들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설치되어 있냐? 오른쪽에 보면 이제 이게 확장 기능이죠. 그래서 이것을 클릭하시면은 바로 이거예요. 이것이 이제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 크롬에서 확장 기능을 별도로 설치해가지고 사용해도 되는데, 여러분들이 진단을 할 때는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제가 버프 스위터 오픈 브라우저를 최대한 사용을 하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그러면은 요것을 클릭하고 난 뒤에 금방 설치되어 있는 요것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스타트 레코딩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웹사이트에 대해서 매뉴얼로 캡처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 그것들을 이제 자동으로 레코딩을 해준다라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제가 금방 이야기했던 돔이었죠. 그돔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정보들을 세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스타트 레코딩을 하시면은 이렇게 저희가 이제 스크립 모드 브라우저가 또 별도로 이렇게 띄워줍니다. 여기에서 이제 레코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네이버.com이라고 하는 사이트를 접근을 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레코딩이 되는 것처럼 이제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표시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뭐 증권 사이트를 들어간다. 여기를 이제 점검한다고 얘기를 했을 때 증권 사이트 가서 나는 이런 것들 파라미터 정보들이나 이런 것들을 점검을 하고 싶어.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특히 이제 데이터 분석을 할때 여기에 넘어가고 있는 그런 톰 오브젝트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클릭을 해요. 그냥 뭐 계속 방문을 합니다. 방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웹툰과 관련된 부분들 사이트도 여러분들이 한번 접근을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뭐 클릭도 해보고, 이렇게 접근을 해요. 그러면은, 만약 여러분들이 그 정보들을 가져오고 싶다, 그러면은 보통 뭐 소스보기를 통해가지고 가져온다거나, 아니면 이제 개발자 도구를 통해가지고 속성 정보들을 이제 가져오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럴 필요가 없죠. 그래서 여기서 어느 정도 정보가 됐으면은, 이 버프 스위터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스탑 레코딩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을 스탑으로 하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지금 현재 스탑이 됐다. 그 다음에 유어 클립보드 쪽에 저장이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면은 노트패드를 하나 여세요. 예, 노트패드를 하나 여시고, 그 다음에 이제 클립보드에 저장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 컨트롤 V, 예, 복사를 해주시면은 이제까지 우리가 접근했던 정보에 대해서 이제 전달되는 값들이죠. 예, 전달되는 값들, 응답받은 값들, 이런 정보들이 이렇게 넘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데이터 분석할 때, 특히 이제 엑스펙스 정보들, 요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데이터 분석할 때뭐 파이썬으로 크롤링을 한다. 그러면 저는 이 지점에 있는 정보들을 나는 크롤링 해가지고 이런 정보들을 난 가져오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이런 값들, 뭐 안에 있는 뭐그 이런 것들이죠. 뭐 타이틀 정보 같은 경우나 아이디 정보 같은 거나 아니면 텍스트 정보 이런 것들을 난 가져오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데이터 분석할 때 굉장히 유용하죠. 그리고 이게 증권 정보 있죠. 다우존스 증권 정보 같은 경우에도 이 주식 정보나 그런 것들을 가져올 때 매우 유용하다. 그래서 모이킹 할 때보다도 이런 데이터 분석할 때도 중요하겠죠. 중요합니다. 근데 모이킹 할 때는 뒤에서 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런 정보들이 쭉 나와 있어요.
굉장히 좋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런 텍스트 정보들, 그렇죠? 이런 것들 정보들을 가져올 수가 있어요. 되게 편하죠. 편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만약 취약화 웹사이트를 점검할 때는 어떤 용도로 좀 사용할 수가 있냐? 여기 사이트 같은 경우에 다시 또 저희가 확장 프로그램에서 버퍼 스위터에서 레코딩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클리어 레코드를 클립보드를 한번 해야겠죠? 네, 다 한번 다 클리어 하시고 그 다음에 뉴 레코딩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쪽 사이트 저희는 제가 하나 사이트를 지금 현재 띄워놨는데 빅박스입니다. 취약화 웹사이트를 점검을 한다고 합시다. 그래서 BW앱 쪽으로 저희가 접근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사이트 이런 것들 정보들 뭐 이런 것들 이 속성 정보들 이런 것들을 나는 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이제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입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로그인 정보를 클릭을 하시면은 뭐 이런 정보들 쭉쭉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우리가 점검할 페이지에 대해서도 핵 누르면은 이제 점검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방문을 하고 그 다음에 레코딩 정보들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레코딩한 것을 스탑 레코딩을 하시면은 이제 클립보드에 복사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노트패드를 여시고 여기가 컨트롤 V를 하시면은 정보들이 저장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했던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정보들이 쭉 속성 정보들이나 그런 것들이 쭉 나오죠. 이렇게 쭉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접근하셔가지고 직접 한번 보세요. 네, 직접 보셔야 합니다. 화면으로만 보면 안 되고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아이디 패스워드가 입력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다른 뭐 파라미터 정보들이나 아니면 속성 정보들을 좀 확인하고 싶어라고 했을 때는 아까 우리가 비버그라고 입력을 했었죠. 그래서 비를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비 찾아보면은 요거는 이제 넘어간 것이고 여기 부분이죠. 여기 보면 SPSS의 폼에 대해서 인풋 값 들어가는 부분들이고 요거에 대해서 아이디 값이 네임이나 아이디 값이 로그인 정보에 들어가는 건데 타입 밸류 같은 거는 제가 입력한 것이 바로 B라고 입력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뭐 암호화통신하고 좀 상관이 없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브라우저에서 우리가 입력한 정보를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암호화통신을 하더라도 어차피 요 값들은 우리가 입력한 그 값들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요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래 패스워드 같은 거 입력하는 부분들도 있었죠. 그래서 패스워드 같은 경우도 똑같이 네임하고 패스워드, 그 다음에 XPS 정보들이 이제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거기다 타입 밸류가 버그다. 그러면은 이런 정보들을 가져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걸할수 있다? 데이터 분석처럼 정보들을 다 속성 값들을 가져오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뭐 자동화 분석 도구 같은 거나 그런 것들을 제작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여기에서 이제 취약한 그런 정보들, 파라미터 정보들이나 그런 것들을 꼼꼼하게 좀 살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 버프 스위터의 내비게이션 정보들, 이런 레코딩하는 것들을 좀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말씀드린 거 이외에도 여러분들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 보안 쪽 측면 말고 또 다른 측면에서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쓸 곳이 굉장히 많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